여러분들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바이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셋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1인승의 페가시 보로텍스라고 있을거예요. 35만 6천달러. 이게 뭔가 비싸보이지만 범죄조직 스타트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요즘 GTR을 사면은 그 스타트팩을 끼워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에픽에서 무료로 뿌렸을 때 그때 받으신 분들, 그분들도 프리미엄 유저예요. 그렇다면 저도 얘를 무료로 맛보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페가시 보로텍스입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진짜 이뻐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타이어에 홈이 없네요. 슬릭 타이어가 달려있습니다. 뒷바퀴도 홈이 없고, 이거 레이스용인가? 그리고 이쪽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뭔가 방패 같은 디자인에다가 라이트는 밑에 이렇게 두 줄로 달려있죠. 그리고 밑에는 생각보다 큰 엔진이 달려있네요. 이 디테일 굉장히 이뻐요. 큼지막한 연료통, 그리고 핸들은 대각선 모양. 이거 커브할 때 몸을 같이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소리 좋아요. 왼쪽에 라이트 버튼, 오른쪽에 이거 깜빡이, 아날로그 형태의 계기판 두 개, 그리고 가운데는 디지털로 경고등을 나타내 줍니다. 그나저나 여기 뒤쪽 안장, 이거 좀 얇지 않아요? 촬영을 위해서 잠시 살을 찌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죠? 바로 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 바로 지하로 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없어요. 탈 수 있어요. 대신에 안장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가 가속력이 꽤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스타트할 때 윌리가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확 빨라지고 있죠. 이번에는 주행 중에 윌리 스타트. 아, 뭔가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이게 살짝 힘이 들죠. 자, 그렇지.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시프트 몸을 낮춰. 그러면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주행 가능합니다. 지금 170km가 넘게 나와요. 176 마일로 보시면은 100마일 조금 넘네요. 자, 이번에는 핸들링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잘 들어왔어. 여기로 지나와서 왼쪽으로. 오케이, 나이스. 살았죠. 여기서 점프, 점프. 아이고, 왼쪽으로. 뭔가 선의 반경이 살짝 큰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바이크의 내구 들어볼게요. 후미네처를 발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차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먼저 프레임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앞바퀴 머드가드, 앞쪽을 좀 더 화려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머드가드 제거.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여기에 이상한 게 진짜 많아요. 뭔가 가면 같은 모양, 방패 같은 모양. 이거 뭐야 이거? 에일리언 2차 조명. 잠시만요, 이거 불 들어오나? 라이트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거로 바꿔. 에일리언 커버. 그 다음에 시트 아예 없애거나 크게 만들거나 큰 거로 합시다. 그리고 연료통은 좀 더 큰 거로. 그 다음에 엔진 블록 여기 밑에 2차 엔진, 엔진 풀어. 그 다음에 페어링 같은 경우는 플릭 페어링. 그리고 머플러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봐줄게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쁜 상징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 블랙 투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안 달아,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바로 직진 성능을 테스트 해볼게요. 출발! 80km 돌파, 100km 돌파.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183km 정도 나오는군요. 제가 다른 바이크들이랑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여기까지. 이번엔 제가 스턴트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자. 올라와서 이쪽으로 바로 터널을 타, 터널을 타, 터널을 타, 터널을 타, 터널을 타, 터널. 아, 아쉽게도 살짝 속도가 모자랐어요. 다음에는 제가 산을 한번 달려볼게요. 길 따라서 쭉쭉 굉장히 시원시원 잘 올라갑니다. 약간 아, 힘이 과연 셀지. 오, 위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러분들 힘 괜찮아요. 제가 이 바이크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